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122강부터 131강까지 전체적으로 테스팅하는 복습강. 네, 오늘 횟수로 따지면 13번째 복습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강부터 10개의 강의마다 한 번씩 복습강을 했는데요. 횟수로 따져보니까 오늘이 그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를 계속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 반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복습강만 따로 모아서 복습강만 반복을 해도요,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그런 회화 패턴, 스킬,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뭐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보니까 복습강만 좀 해놓으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개의 문장 마찬가지로요, 저는 한글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가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아유, 이렇게까지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누추한 곳까지 오시다니 감사합니다. 자,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패턴을 배웠죠? Thank you for, thank you for, thank you for. 그 패턴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누추하다라는 것까지 굳이 영어로 표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요, 사실 이게 약간 동양적인 사고예요. 낮춰서 얘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뭐 her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다 나왔죠? Thank you for coming here. 다 맞았을 겁니다. Thank you for coming here. Thank you for coming here. 그런 맥락으로 문장들이 뭐 많았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썼어요? Thank you for inviting me. 그죠? Invite. 그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Thank you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inviting me. 좋습니다. 그거하고 또 많이 쓰는 표현 뭐 있다 그랬어요? Invite 말고. 그렇죠. 이건 꼭 알아두세요. Thank you for having me. have 동사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having me. 당신의 파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Thank you for having me to your party. Thank you for having me to your party. 다 맞으셨죠? 그죠? 요건 쉬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또 같은 패턴인데요. 비슷한 패턴인데 이런 것도 있었네요. 당신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대 영어로 생각이 안 나죠, 그죠? 노고,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보통 이제 어떤 수고, 노력, 이런 건 보통 이제 effort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것보다 뭐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공식적인 표현일 때는 thank you for 보다는 뭐를 쓴다고요? 그렇죠. 좀 더 센 표현. I really appreciate.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really까지 같이 패턴으로 외워두세요.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우니까. I really appreciate. 당신의 노고에 진심으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I really appreciate your effort. 당신의 충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바로 나와야 돼요. I really appreciate your advice. 그죠? 그러면 뭐 이런 거 많죠. 우리가 풀었었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지 않죠? 일단 I really appreciate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다 그랬으니까 이건 주어동사 문장 형태인데 길게 표현하면 되겠죠? 동사에 ing를 붙이면 되겠죠. 대신에 당신이 말하다라는 뜻이니까 I really appreciate you saying so. 넘어가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 많이 쓴단 말이야. 아우,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쓰죠? 시간 내주다. 그렇죠. Take the time. Take the time.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 really appreciate you taking the time. 그렇죠. Take the time 하면 안 되죠. 그죠? 동사 하면 안 되죠. Appreciate 이게 동사니까. 한 번 더요. I really appreciate you taking the time. 좋습니다. 한 번 더요. I really appreciate you taking the time. 좋습니다. 3번이요. 나는 네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네가 뭐라고 말을 해도 상관없어.
그렇죠. I don't care. 공부했었죠, 그죠? I don't care. 어떻게 하면 돼요? I don't care what you say. I don't care what you say. 좋습니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많이 쓰죠. 아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난 상관없어.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 자,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이 뭐라 하든, 그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난 상관없어.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답은 다 나왔죠. I don't care what they call me. 되셨죠? 다시 한번요. I don't care what they call me.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난 상관없어.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I don't care what they call me. 좋습니다. 네 번째 문장이요. 그분은 건강에 관심이 커. 그분은 건강에 관심 있어. 그렇죠. care라는 동사를 공부를 했을 때 지금 방금 전 문제에서 얘기했던 거 I don't care 할 때 care는 뭐 상관하다, 걱정하다. 그죠? 뭐 이런 의미고 그다음에 care about, care for 둘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care about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어라는 뜻인데 뭐냐면 애정을 가지고 굉장히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어, 걱정해 이런 뜻입니다. 근심한다. 애정이 있어서 근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care about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그런 표현을 쓰면 딱 적당하겠죠. 그는 건강에 관심 있어. He cares about his health. 다시 한번요. He cares about his health. 한 번 더. He cares about his health. 이럴 때 care about은 애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정이 있어서 걱정하고 관심 있어 하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는 너한테 관심 있어. 좋아한다는 뜻이죠? He cares about you예요. 좋아하니까 굉장히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care about. 아시겠죠?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어려운 패턴은 아닌데 그 차이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장은 뭐 우리가 보통 서비스 같은 거 받을 때 많이 듣는 표현이죠. 예, 하나 더 드릴까요? 이런 거 있죠. 손님, 하나 더 드릴까요? 하나 더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건 뭐 거의 정형화된 틀이죠. Would you care for? Would you care for? Would you care for? Would you care for another 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 더 하실래요? Would you care for another one? 이럴 때 care for는 또 다르단 말이야. 그죠? care about 그러면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는 거고 care for 이 자체는 그냥 prefer, 선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 차이를 조금 구별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 많이 듣죠.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마실 것 좀 드릴까요? 그렇죠. Would you care for a drink?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Would you care for a drink? Would you care for a drink? 마시는 거, 음료수 뭐 선호하세요. 이런 뉘앙스인데 그냥 편하게 뭐뭐 좀 드릴까요? 그래서 Would you care for? Would you care for a drink? Would you care for a drink?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반드시 careful 그래서 뭐 would you careful 이렇게 질문할 때만 쓰는 것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웠네요. 아우 저는요 저는 술이 좀 약해요. 독한 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할 때 저는 독한 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I don't like 해도 뭐 상관없지만 I don't care for 그러면 선호하다라는 의미가 좀 강해요. 이제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라는 뜻입니다. I don't care for strong drinks. 독한 술, 그죠? I don't care for strong drinks. 뭐라고요? I don't care for strong drinks. Care for. Care for. 아시겠죠? Care about 하고 care for. 그 둘은 항상 구별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엔 이제 no라는 동사를 갖고 이용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미드를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 대화 중에 no라는 동사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일단은 이런 표현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나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뭐야? 그 일을 내가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제가 힌트를 드렸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일단 패턴 I don't know if지. 뭐뭐 일지 아닐지 모르겠다. I don't know if I can handle the job. 그죠? 어, handle 그러면 뭐 처리하다, 다루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I don't know if I can handle the job. 다 마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맞추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I don't know if I can handle the job. I don't know if I can handle the job. 거기서 조금 그 소중한 표현은 그 handle 이런 단어, 그죠? handle 그러면은 뭐 처리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뭐뭐를 소위 말해서 이제 커버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handle the job 그러면은 그 일을 내가 완전히 그냥 커버한다, 처리한다. 그죠? 어,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 단어 표현도 깨알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세요. 우리한테 좀 낯설죠. 어, 낯설죠. 그죠? 우리가 잘 이런 표현 잘 많이 안 쓰는데 미국 사람들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런 뉘앙스를 좀 보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배워볼게요. 이런 문장도 배웠어야죠. 제가 차를 살 형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차를 살 형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바로 나와야 되는데. I don't know if I can afford a car. afford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뭐뭐 할 형편이 되다. 그죠? 능력이 되다. 여유가 되다. 그래서 요거 좀 공부를 했습니다. 요런 표현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afford a car. afford a car 이렇게 표현하면 차를 살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 don't know if I can afford a car. 한 번 더요. I don't know if I can afford a car.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표현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왜 그랬는지 왜라고 표현했으니까 I don't know why. 그 패턴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I don't know why I did such a thing. I don't know why I did such a thing. 내가 왜 그러한 것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I don't know why I did such a thing. 한 번 더요. I don't know why I did such a thing. 좋습니다. 뭐 그런 맥락으로 몇 개의 문장을 했는데 뭐 간단히 볼까요? 뭐 이런 거. 내가 왜 그런 남자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뭐 되게 쉽죠. I don't know why I loved that man. I don't know why I loved that man. 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y I'm in this situation. 되셨죠? 다시 한 번요. I don't know why I'm in this situation. 좋습니다. 패턴. 왜 뭐뭐 하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I don't know를 이용한 패턴이 계속 우리가 몇 개 공부를 했는데 8번도 그런 맥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아예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두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죠. 지금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요. 복습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how to tell you this. 아예 외워두세요. 하나의 단어처럼. I don't know how to tell you this. 한 번 더요. I don't know how to tell you this. 한 번 더. I don't know how to tell you this. 좋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배웠죠. 너한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 간단합니다. 그죠? I don't know how to answer you.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라고요? I don't know how to answer you. 한 번 더요. I don't know how to answer you. 좋습니다. 한 번 더. I don't know how to answer you. 좋습니다. 패턴만 알면요. 문장 표현이 좀 다양해집니다. 어려운 문장처럼 보이지만 패턴으로 쉽게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한테 첫 마디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배웠죠?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I don't know how to broach. I don't know how to broach. I don't know how to broach. 다 맞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9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타 칠 줄 아세요? 기타 칠 줄 아세요? 뭐뭐 할 줄 아세요? Do you know how to? Do you know how to play guitar? Do you know how to play guitar? 당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한 줄 아세요? 당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 줄 아세요? 그렇죠. 잘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Do you know how to까지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보통 이제 Do you know how to 혹은 Do you know how를 공부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 그랬으니까 그렇죠. 바꿔주세요. Do you know how much time you spent? 다시 한 번요. Do you know how much time you spent? 한 번 더. Do you know how much time you spent? 좋습니다. 참,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아세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아세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Do you know how long it will take? Do you know how long it will take? 한 번 더요. Do you know how long it will take? 좋습니다.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How much, how many, how long. 덩달아서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10번 보도록 할게요. 너 내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건지 알아? 너 내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렇죠.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what I mean? Do you know what I mean? 했습니다. 우리가 그죠? Do you know what? 무슨 뭐뭐 하는 건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Do you know what I mean? Do you know what I mean? 내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건지 알아? 자, 그럼 이런 문제 어떨까요? 너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 그쵸, 쉽죠? Do you know what he di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Do you know what he did? Do you know what he did? Do you know what he did? 좋습니다. 무슨 뭐뭐를 했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what?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그렇죠. 좋습니다. Do you know what she said? Do you know what she said? 한 번 더. Do you know what she said? 한 번 더. Do you know what she said?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31강까지 전체적으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번 패턴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 조금 이제 쉬운 패턴이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문장 만드는 거에 조금 그 스킬, 그죠? 스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조금 향상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mean이라는 단어 있죠? mean.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mean이 들어가는 거, 요것도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mean이 들어가는 패턴을 갖고, 아울러 대본 공부, 회화 표현까지 전체 다 가지고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32강에서 또 저는 여러분을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